네, 그리고 시상식이 다 거행이 되면 사연촌까지 끝나면 우리 차도로님과 함께 승자 인터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, 새로운 라이트급 챔피언입니다. 이범규 챔피언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 경기 챔피언 벨트가 걸려있는 만큼 정말로 피와 땀을 흐르는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챔피언전이라고 해서 조금 오늘 경기 할 때도 너무 힘이 들어간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. 그리고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KTK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챔피언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는 저희 투온 관장님을 비롯한 저희 팀 식구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정말 소중한 각자의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런 경기를 봐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예, 그리고 경기 초반부터 주진규 선수의 잽 운영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이 부분은 경기를 준비하면서 예상을 하신 부분인가요? 네, 주진규 선수는 제가 같은 시합을 많이 떠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잽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주먹이 좋다라는 그런 평 때문에 너무 자신감이 지나치게 있지 않았나 해서 잽을 그래도 좀 허용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 다음 경기도 기대가 되는 이범규 챔피언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다시 한번 자 새로 여러분.